2020년도 8월 25일 새벽 3시 33분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국민기업관성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제 저희 공지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맨 위에 공지글이 있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림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준비하는 자 크게 훗날 웃게 되리라. 자, 잘 보십시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크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재산이 반토막, 두토막, 세토막이 날수 있는 세상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가입하시고 인연의 고리를 맺고 사시는 분은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화폐의 가치가 크게 요동치는 세상이 오게 될때 이걸 역이용을 해서 잘 준비를 한 사람들은 오히려 재산이 두 배, 세 배, 다섯 배까지 늘어나는 그런 큰 부자가 될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그런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플레이션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국민기업 관성에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한 사업이 바로 조경 사업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화폐의 가치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을 선택을 한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조경 사업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조경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경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조경 사업에 투자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할수 있다? 그 프로젝트,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미 진입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소나무를 한번 보시죠. 자, 이 소나무는요, 이 소나무는 지금 현재 3억 원이 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에 나무를 워낙 많이 봐가지고 제가 잘 기억하지를 못하는데 이 나무는 3억 원이 지금 현재 판매가가 3억 원이 넘습니다. 4억 얼마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자, 10년이 조금 너무 짧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전에는 앞서 제가 1부, 2부, 3부 편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미 15년 이전에 1000만 원짜리가 지금 1억 작품이 좋은 건 2억, 3억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최하가 1000%에서 많게는 2000%, 3000%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나무의 수령이 그만큼 좋아졌고 작품성이 좋아지고 명품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이 나무는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여태까지 대한민국 전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이 나무처럼 명품은 아직 못본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제가 기억하기에 4억 원대를 호가하게 되는데 이 나무가 지난 우리가 살아가는 15년 이전에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 이 서민들이 힘들게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단한 명도 없잖아요. 자, 지금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한민국이 운영이 된다라고 해도 이 나무는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은요, 15년이 지나가면 이 나무는 4억짜리가 얼마가 될까요?
아무리 못 가도 35억에서 40억이 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20년 전에 서울 음마 아파트가 지금처럼 수십억이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니잖아요. 20억, 30억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1억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의 가치, 그 다음에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돈에 대한 액수는 크게 불어나게 된 겁니다. 뭐 흔한 말로 3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 몇십 원이었다, 몇백 원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30억이 된다면 이런 나무를 갖다가 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거꾸로 지금 현재를 얘기해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이 나무를 4억 주고 갖다 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작자를 만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팔리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벤츠 600을 탄 지,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나서 포장마차부터 시작을 해서, 30살 이전에 벤츠를 타기 시작을 해서 지금 벤츠만 탄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되네요. 자, S600을 탄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어요. 15, 뭐 10년이 뭡니까? 15년이 넘네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마이바흐 타고 다니는 벤츠 S600입니다. 벤츠 S600 마이바흐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요.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정말로 S600, 벤츠 마이바흐 600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벤츠 마이바흐가 500짜리가 있고 600짜리가 있어요. S500, S600 마이바흐. 자, S500 마이바흐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상당수 있을 수 있어요.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런데 마이바흐도 타기가 힘들지만 벤츠 마이바흐 600짜리는 이건 아무나 못 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차 한번 고장 나면 기본이 1,000만 원입니다. 기본이 부속 하나 가는 게 1,000만 원이에요. 그런 것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1,000만 원짜리는 쌉니다. 그래서 마이바흐 말고 S500 타는 사람하고 S600 타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요새 뭐 청년들 중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몇년 고생하다가 큰 갑부가 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바꾸겠습니까? 자동차부터 바꿔요. 자동차부터 벤츠를 선호하죠. 그래서 S500을 사가지고 그 뒤에다가 라벨을 딱 떼어놓고 S600으로 붙이는 거 상당수 붙이고 다니는 거 아시죠? 심지어는 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S500인데 벤츠 S600 마이바흐라고 라벨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S600 벤츠 마이바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남자는 성공을 하면 첫 번째 자동차를 좋은 거를 타게 되고요. 두 번째 성공을 해서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제일 먼저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그 다음에가 뭘까요? 바로 이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젊으신 분들 중에 고급차, 스포츠카 끌고 다니는 사람들, 나중에 집을, 나는 아파트가 아니라 나는 단독주택, 별장 같은 그런 주택을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제일 먼저 쳐다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무예요. 내 집 앞마당에 몇 억짜리 조경수 하나 갖다 놓고 싶은 거, 이거 성공을 해서 벤츠를 타고 싶어 하는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1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큰 농장을 하고 싶다. 큰 별장을 갖다 놓고 큰 농장 안에 별장을 지어놓고 이런 나무를 수십 개를 갖다 놓고 뽐내고 살고 싶은 겁니다. 남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저 사람의 재력이 굳이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가늠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이 앞마당에 간판목으로 있는 나무가, 야, 저거 억이다. 게임 끝난 겁니다. 자동차 안 보여줘도 돼요. 벤츠 마이바우 600을 끌고 다녀도 자기 앞마당에 이 4억짜리 소나무 하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이건 거의 준재벌급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이런 나무를 앞마당에다가 떡, 정원에다가 떡 갖다가 심어놓고 매일 감상을 합니다. 여자들이 명품백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다이아몬드 쳐다보고 흐뭇해 하고 만족해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품백 좋아하시잖아요. 몇천만원씩 하는 거. 하물며 이 나무는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이건 자라요.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그 가치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희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 한 그루가 앞으로 15년 이상 가게 되면, 그래서 대한민국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1억 있는 게 1,0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을 썩히실 겁니까? 아니면 급격하게 변동이 올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모든 국민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때 미리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따먹으시겠습니까? 자, 이 나무 제가 영상으로 찍었는데요. 이 나무 앞으로 세상이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요동을 치게 될 때 이 나무는 4억에서 10배는 늘어나게 되는 세상이 곧 오게 될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틀리나. 자, 한번 자료 한번 볼까요? 이 안에 가지도 싶어요. 자, 한번 보세요. 고기 아주 어마어마하죠. 아주 좋습니다. 기가 막혀요. 화면으로 다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나무를 감상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최소한 30m에서 40m를 가서 멀리 떨어져서 봐야 이 나무의 전체 이 수형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이 쩍 벌어져요. 기가 막히다. 이 나무가 아까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알지만 약 80점 가까이 됩니다. 80점이면은요, 80cm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둘레가 80cm. 여러분들이 이 자를 놓고 한번 보세요. 줄자를 놓고 이렇게 쭉 한번 원으로 이렇게 쭉 당겨 보세요. 이 둘레가 80cm입니다. 나무의 높이는 거의 6m가 넘어요. 6m가 뭡니까? 한
7.5에서 8m 정도 나오고 왔네요.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 나무는요, 최소한 재벌집 앞마당 아니면 이런 나무 못 봅니다. 최소한 준재벌이 돼야 이런 거 사다가 내 집 앞에 간판목으로, 포인트목으로 심어 놓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재력이 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게 그 집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니까. 자,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화면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를 찍어봐요. 예. 이런 나무 진짜 풍기 드는 나무야. 이거 그때 와가지고 봤잖아. 결혼 나무 삼나, 자, 한번 볼까요? 얼마나 고기 얼마나 잘 살아 있습니까? 이 홍표예요. 이 적색이 나오죠. 적색. 이 나무를 볼 때 조선 소나무 중에 가장 이 봤을 때 외관상에 이쁜 게 바로 뭐냐면요, 이게 자라면서 아까 제 목대는 거의 흰 색깔이 나오는데 상부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피로 물들은 이런 적피가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어떤 이 적피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홍송, 적송, 뭐 이렇게 육송,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수종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지금 순을 한번 분재식으로 싹 따주면은요, 그 자태가 기가 막힙니다.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잡히질 않아, 카메라에. 아까 그 벼룩남 큰 거 있잖아요. 앞에 네. 갔잖아요. 네. 그거 물어보는 거 얼마 가냐. 그, 아. 문자 왔다고. 얼마 가냐. 죽으러 이렇게 옆에 이러고 죽으려고. 아까 이제 먹고. 자, 이 소나무 말고요, 벼룩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벼룩나무 현지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그거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벼룩나무보다 조금 작은 거 있어요. 그 7,500인가 8,000만 원입니다. 현지에서 판매하는 금액이에요. 작업 비용 뺀 겁니다. 옛날에는 수십 년 전에는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뭐 1,000만 원짜리가 지금 4억이 된 겁니다. 30년 전에, 20년 전에, 15년 전에. 그때 2천만 원짜리가 지금 이게 지금 4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는요, 이런 나무를 갖다가 심어주고 죽으면 이거를 판매한 조경업자가 그거에 맞는 나무를 집어넣어줬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떠다가 심어줘요. 심어주는 비용 별도로 받고요. 만약에 제가 조경업자라면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걸 돈 주고 찍어요. 4억 주고 찍어서 그 집에다가 갖다 나무를 갖다가 심어주고 운반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를 해주는데, 아무리 안 남아도 1억 이상 남지 않으면 이거 4억 돈질 하겠습니까? 이거는 1억 남겨가지고는 작업을 안 해요. 자, 남의 물건을 갖다가 떠서 연결을 해주고 갖다 심어줘도 몇천만 원이 남는데 미쳤다고 4억 투자를 합니까? 4억 투자를 해서 내가 직접 이 사장님한테 이 물량을 사가지고
내가 팔려 그러면요, 따블이 안 나오면 이거 작업 안 합니다. 돈이 4억이 투자가 되는데 4억만 투자합니까? 이거를 갖다가 작업을 해서 옮겨서 가시까지 하고 관리하다가 팔려 그러면 8억 아니면 이거 4억 주고 돈질을 못합니다. 배팅을 못해요. 단순하게 어떤 부자가 와서 저한테 명품 하나 소개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 나무를 소개를 해주고 중간에서 거간비만 받아도 몇천만원 버는데 한 미쳤다고 4억을 투자를 합니까 여기에다가? 그랬다가 안 팔리면 내 돈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묶여버리는데, 그죠? 이분은요 오래전서부터 이 나무를 키웠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자, 한번 나머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롱나무 1억 5천 하고 그 다음에 7,500짜리 현지에서 상차가입니다. 그 나무가 상차만 해, 내가 돈 받고 파서 차에다가 실어주는 금액이 상차가예요. 목대가. 그것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가서 직접 심어주고 그 이거에 대해서 죽으면 보상해달라 이러면은요 1억 5천이 아니라 3-4억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죽으면은 그 돈 빼도 세이브가 될 거 아닙니까? 요새는 조경사업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틀립니다. 네, 봤어요. 나무가 회장님. 예. 이 피에 빨간 피에 가지 이렇게 잘 붙고. 그러니까 수피가 동전. 기가 막히잖아. 아, 그 모든 이렇게 갖춰진 나무가 없어. 가지도 이렇게 잘 붙는 나무가 없는 그래. 우리나라에. 이 나무는 정말로 명품으로 타고난 나무예요. 근데 상처가 어이가 커, 못 커. 이 나무는 정말로. 그 배롱나무 아침에 2억 5천만 원 가는 거, 큰 거, 시작편이에요? 예. 작은 나무는 8천만 원 가고. 이놈은 이제 무장을 옮기면은, 저리. 자, 요 나무 한번 보시죠. 자, 요런 나무들. 요런 나무들 보통 몇십만 원입니다. 요거는 뭐 이거보다 더 비싸죠. 일단 수형이 벌써 틀리고 요거 최소한 40 이상 아마 달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낱개로 가서 사면 40만원 이상 달라고 할 거예요. 자, 요 옆에 있는 나무 한번 볼까요? 요거요? 요거 몇십만원이에요. 자, 요런 것들 요게 작아 보이는 것 같아도요 이게 거의 한 높이가 한 1800m 정도 됩니다. 실림을 옮기면 안 보면 다른 사람께 다른 사람. 하나만 줘요. 이게 봐요. 이놈은 이 실림을 옮기려고 실림을 이게 지금 몇 점 나오죠? 75점. 75점? 네. 점수가 이거 점수가 문제 아니란 게 이런 것은 이 특수목은 어떻게 생기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수피도 그렇고 이런 나무 턱에 딱 맞고 이런 나무는 어디 찾아볼 수가 없네. 이것도 아까 그 문간가불이 하나 있잖아, 60점짜리. 네. 그놈하고는 그 큰 놈들 단가는 더 나갈지 몰라도 두 개는 명품이야 진짜로. 작은 나무 이제 다음에 와서 봐요. 어차피 이제 지나갔는데. 자, 이것으로 이 소나무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자, 이 나무를 여러분들이 4억을 주고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야, 이 나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올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나무를 지금 요 뒤에 보이는 거 보이죠? 이런 나무들. 이 지금 이 사장님이 한 키가 한 175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2750 정도 2500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나무들을 여러분들이 사서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 키우잖아요.
저희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런 나무들도 매입하지만 농장을 통으로 매입하지만 여기 있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을 저희가 키웁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시면 됩니다. 자, 어느 농장에 가도 과수원 농장이든 아니면 조경수 농장이든 찾아가서 나 이 나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고 살 테니 앞으로 15년 동안 키워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런 어떤 미친놈이 다 있나 이래요.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100만원인데 15년 동안 키워달라 그러면 이 나무가 몇천만원까지 올라갈 텐데 10배가 올라갈 텐데 키워주고 지금 100만원 파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그런 조경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기업 관성이 이 농장을 통으로 매입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손목이 돼서 1000만원, 2000만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나무를 5년, 10년 동안 관리해주고 키워주고 작자가 나서면 여러분들이 100만원 주고 샀다가 나중에 400만원, 500만원이 되면 팔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400만원, 500만원 버는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 관리 비용 이런 거는 별도로 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국민기업의 주주님으로 가입하고 계신 모든 회원님들한테는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에 오고 있을 때 20년 걸려서 이 100만원,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원이라면 20년 걸려서 이게 나중에 1000만원이 되는 시기가 20년이 걸릴 거를 7년만 해도 1000만원으로 만들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냥 이전에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살아왔듯이 지난 30년 동안 살아왔듯이 20년 동안 살아왔듯이 지금 이런 세상이 꾸준하게 조금씩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서 20년이 지나서 아 옛날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 150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간짜장 보통 8,000원 아닙니까? 그럼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이 돼도 이 나무가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앞당겨진다는 거죠. 20년 걸릴 게 7년 만에 10년 만에 그러면 이걸 이 세상의 흐름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빨리 꿰뚫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들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로운 부자가 나오는 겁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그게 100억짜리가 4억, 5억밖에 안 되는 돈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세상을 살게 되면 그 사람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100억이 2천억, 3천억이 되는데 무식해서 준비되지 못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지인을 못 만나서 100억이 4억, 5억으로 바뀌면 10분지 1토막이 나면 준비된 사람들은 10배를 벌었는데 이제 그 세상이 머지않아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국민기업, 이 관성에 오셔서 돈이 없으신 분들 제가 이 나무 4억 주고 사라는 거 아니에요. 자, 30만원, 40만원, 50만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자, 30만원짜리가 300만원으로 가는 데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만 200만원짜리 사서 1000만원 올라가는 거는요 몇 년이면 됩니다. 몇 년이면 돼요. 그래서 너무 싸구려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난 정말로 돈이 없어. 그러면 30만원, 50만원짜리 나무를 한 그루라도 심으세요. 그 유명한 뭐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해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 철학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을 이끌고 있는 붉은 태양 차관성을 여러분들의 지인으로 만드십시오. 왼쪽에 이렇게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업종이, 모든 사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 어떤 업이 제일 먼저 큰 부가가치를, 내 자본금 대비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이런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돈 버는 방법을 이미 다 터득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지금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선정한 곳이 바로 조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초기 투자 비용만 딱 들어가면 더 이상 큰 돈이 안 들어가요. 그게 사업의 메리트입니다. 내가 나무 한 그루 사놓으면 그냥 관리 비용만 몇만 원 내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나무가 자라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몇십만 원짜리가 몇백만 원이 되는 겁니다. 200만 원짜리가 2천만 원이 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자, 주식 투자를 하시고,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종목을 사놓고 앉아가지고 세월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마음으로. 그래야 큰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은 금융 투자를 하시고요. 나머지 30%든 여러분들의 재산 중에 30% 20%를 뚝 띄어서 현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주식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이익을 크게 못 받아요. 이제는 현물 투자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법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이 첫 번째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대국민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극복 프로젝트, 이곳으로 인해서 큰 부자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국민기업 관성을 꼭 주목하시고 주주로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단 한 그루의 나무라도 매입을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